안녕하세요. 길맨 코리아 하이에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. 지금 시계는 9시 34분 됐는데요.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중부 내륙 컨테이너 기지. 전에 한 달, 두 달, 약 두 달 전인가 한 번 왔었죠. 그때 영상 올렸었는데, 거기, 바로 오는 직송 싣고 올라와가지고, 지금 하차를 하고, 직송을 하차를 해주고, 여기서 바로 빈통을 실어가지고, 저 충남 공주 유구면에 있는 회사에 가서 수출 작업을 해가지고 부산 신항 쪽 내려가는 오더를 받아가지고 지금 빈 컨테이너 싣고 출발합니다. 여기가 세종시인데요. 지금 정부 종합청사 그 가는 길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 오는데 보니까 양쪽으로 엄청 지금 아파트 공사도 많이 하고 기반 공사도 많이 하고 공원 조성도 많이 시키고 그러네요. 이 세종시가 이게 정부 청사가 오는 바람에 여기가 전국적으로 땅값이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시내 들어오니까 굉장하네요. 광범위하게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요. 길도 전부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잘 해놓고 신도시처럼 딱 잘 되어 있네요. 세종시를 거쳐서 서세종 IC를 타고 대전 당진강 고속도로를 타고 당진 쪽으로 좀 올라가다가 유구 IC에서 내려가지고 공장을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. 여기가 세종시 여기가 이 풍수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양이더라고요. 이 물이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엄청 좋은 모양이더라고요. 이 원래 제가 알기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쪽으로 뭐 수도를 옮기려고 그 계획을 잠깐 잡았었다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이쪽이 산세나 뭐 물이나 이 터가 굉장히 좀 좋은가 봐요. 네, 요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이 무슨 역 같은데 신도시처럼 역도 아 역이 아니고 그구나 청사구나 국가보훈처 이래 써놨네요. 근데 뭐 철길처럼 이렇게 기단하게 연결시키가 건물이 되어 있는 거구나. 여기가 종합청사 건물이네요. 지금 요 좌우로 전부 종합청사 그 건물들인가 봐요. 잘 해놨네. 보건복지부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 저기 딱 건물 위에 다 써놨네요. 좌측에 여기가 종합청사구나.